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를 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바라기 씨를 쓰고 싶으면 해바라기 씨를 구해서 심고 자라는 과정을 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 대상, 글감을 계속 만나고 이제 그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그 대상과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시를 기르는 과정, 탄생해서 기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기른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거나 듣거나 겪은 일 중에서 혹은 어떤 보았던 것이나 읽었던 것 중에서 내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기른다는 의식을 갖지 않더라도 이제 그것을 하나씩 꺼내는 거죠. 꺼내서 그것을 시의 형태로 이제 배치해 보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이미 자라있는 씨를 꺼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